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입사원입니다. 아, 지금 시간이 이제 좀 있으면 점심시간이시죠? 이거 녹화 아니고 이건 라이브거든요. 항상 매드토크는. 점심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아마 요즘 점심시간에 뭐 직장인분들? 직장인분들 더 많이 할 거고 주부님들도 아마 그 청라 그 벤츠 전기차 얘기를 화제거리로 아마 나누시는 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그거랑 이제 폭염 오는 거, 그렇죠? 폭염 왔다고 막 스콜 일어나고 우리나라 날씨가 왜 이래 하든 하면서 뭐야 너 뭐 그거 들어봤어? 그 벤츠 한 대 때문에 지금 뭐 난리가 났다더라 뭐 이런 얘기 다들 하실 거예요. 지금 이게 완전 전 국민적인 이슈가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차가 초반에 몇 대 없었을 때는 이게 이렇게 이슈가 됐을까 싶은데 전기차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기차 충전소도 어디 마트를 가면은 야 내가 전기차를 안 가져왔더라도 어, 저기 전기차 충전소 있네 뭐 엄마 저기 전기차 충전소 있네 저건 코드로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평소에도 많이 주제 속에서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화제가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얘기는 계속 하잖아요.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뭐 아주 미미하다 그 숫자가. 근데 그거는 말이야. 당연한 말인 게 내연기관 차가 훨씬 많잖아요. 그 당연히 전기차가 훨씬 적은데 그 숫자는 적으니까 당연히 전체로 하면은 뭐 화재 건수라던가 이런 게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전기차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전기차가 한 대 화재가 났을 때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저렇게 피해가 막심한 거를 겪다 보니 지금 뭐 전기차 차주분들이 뭐 열받는 것도 뭐 지금 뭐 뭔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요즘에 신축 아파트들은 뭐 얼죽어 얼죽 하잖아 우리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근데 그게 또 얼죽신도 있대요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만 가치는 구축 절대 싫어서 그럼 신축 아파트는 아예 지상 주차장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소방차 말고는 지상에 못 올라와요 다 지하 주차장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마음 먹고 테슬라를 샀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뭐 각서를 쓰라고 하느니 뭐 관리사무소에서 이게 앞으로 여기 출입 금지라고 하느니 나 여기 집 입주민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무슨 저 이 화재 사건의 주범처럼 지금 이 미래의 주범처럼 잠재적인 범죄자처럼 취급받는 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빨리 이거를 해결되려면 이게 주민들하고 국민들끼리만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뭔가 나라에서 나서가지고 뭐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나서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끼리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지금 보세요. 지금 처음에 제가, 저도 여기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제가, 저는 끝에 그걸 달긴 했습니다. 어떤 언론에서 이게 확실치 않다. 그 CATL이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전부, 원래 다 CATL이라고 나왔죠, 처음에. 보도가 다 CATL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몇몇 언론 기사에서 아직 확실치 않다고 나왔어요. 근데 CATL, NCM811 이게 너무 다 도배가 돼버리고 그게 전부 다 유튜브, SNS로 전부 송출이 돼버리니까 야, 닝더스다이 CATL 저것 때문이다.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또 아니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외국의 그 앤드리아 네덜리아인가요? 지금 우리나라 사이트가 아니라 지금 외국의 그 전기차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이트인데 구글 번역기 돌린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다뤄가지고 뭐 그 내용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 있어요. 메르세데스 EQE가 중국에서 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왜 어디서 제작되는 게 왜 중요하냐. 벤츠가 지금 어디서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면은 한국에서 폭발한 차량은 아마도 중국 차일 것이다. 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EQE가 독일하고 중국에서 조립돼서 세계에 납품된대요. 근데 독일에서 생산된 EQE는 CATL 셀을 사용하는데 중국에서 생산되는 EQE는 파라시스 셀을 쓴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사고 난 게 중국에서 제작된 파라시스 배터리이니까 중국에서 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 그렇게 말하는 거고 여기에 그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지금 또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여기서 제일 열받는 건 이겁니다. 3번, 출고 시 차량용 소화기 증정. 너무한가. 아니, 지금 물도 못 마셔요. 어?
물도 못 마신다고요. 그래서 아니 물을 받았는데 문제 뭐냐면은 1층 주민이야 그냥 가면 되죠. 20층 주민 그거 물 들이 6개 그거 들고 어떻게 올라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무릎이 나가게 생겼는데.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이거를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영업사원이. 그렇죠? 차량용 소화기로 이게 꺼지겠습니까? 그게? 차량용 소화기로 꺼지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죠. 지금 어쨌든 이게 또 난리가 나서 이건 구겨버렸는데 또 새 종이로 붙여놓은 것도 있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이다. 완전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자, 그래서 벤츠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전기차가 이렇게 세 개가 있더라고요. 전기차 SUV 라인에 세 개가 있어요, SUV. EQE, EQA, EQB. 물론 EQS까지 있군요. 물론 아까 전에 그 EQE는 요 SUV가 아니라 세단입니다. 자, 거기에 있던 거는.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여기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배터리 용량 90.56kWh에 모터 최고 출력 460kW. 뭐 한 번 충전하면 354km 간다. 자, 여기에 배터리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딱 보면은 야, 이거 독일차. 야, 독일차 중에 우리 벤츠 삼각형. 야, 이거 너무 멋있다. 이것만 하지 뭐 여기에 파라시스 배터리가 들어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거. 그쵸? 몰라요. 그리고 말도 안 해줘요 지금 벤츠가. 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모르는 거죠. 그냥 독일 벤츠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독일 벤츠가 지금 어떻게 돼버렸냐. 이걸 보고 그냥 이건 이제 짱짱 뭐 차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근거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일반 개인 투자자. 이게 일반 개인 투자자랑 아 기관 투자자가 요새이군요. 일반 기관 투자자가 40.38 갖고 있고요.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 27.12가 개인 투자자예요. 그리고 여기에 최대 주주를 보면은 이 비율이 여기 보면 이 까만색 있죠. 이 까만색이 9.98인데 베이징 자동차입니다. 베이징 자동차가 10%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9.69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TPIL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중국 지리 자동차를 창립한 리스프 회장이 요 회사를 통해서 9.69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지 자동차, 지리 자동차 창업자가 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거. 이걸 합치니까 20%나 되니, 야, 이거 중국차다. 그러니까 뭐 20% 갖고 중국차라고 하는 거는 뭐 저게 뭐 일반화 오류 수, 저 확대 해석일 수도 있지만, 맞죠? 이 개인하고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뿔뿔이 흩어진 거잖아요. 뭉친 게 아니라. 얘는 뭉쳐있는 2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 중국 지분이 이렇게 많으니까 배터리 다 중국 거네. 어쩔 수 없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바로 이분입니다. 왜 중국 저 벤츠 아니고 지리 자동차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완전 허투른 얘기가 아니에요. 리스프 회장이 지리 자동차 창립자예요. 창업자. 이 사람이 간접적으로 10%를 벤츠 지분을 갖고 있다고요, 지금. 당연히 지리자동차 저 창립자니까 입김이 있겠죠. 그 지리자동차가 돼버렸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완전 허투른 얘기는 아니다. 자 리스프 회장이 갖고 있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단 정부에서 나섰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이 제목은 이겁니다. 전기차 성능 및 환경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전면 개편. 이건 2월 달에 사실 나온 내용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배터리 안전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안전 점검이 용이한 차량에게 혜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안전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벤츠 같이 하면 인센티브 못 받는 거죠. 벤츠는 지금 안 밝히고 있어요. 배터리에 대한 내용을 아예 안 밝히고 있다고요. 기밀 사항이라고 하면서 영업 기밀이다. 그거를 우리가 밝히면 그 저기 경쟁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안에 거를 폐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못 가르쳐 준다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회사들도 그럴까봐 정부에서 이미 환경부에서 2월 달에 이런 걸 내놨어요. 인센티브 주겠다. 근데 지금 이 2월 달에는 이게 파급력이 없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더 파급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렇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그냥 그거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인센티브 규모가 있고요. 다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이 다 자세히 있어요. 이것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센티브가 다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인데 여기 보시면은 마이 배터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우리 이제 강아지를 등록을 하면 우리 맹견한테 물리는 사고가 많이 됐어가지고 그 저기를 등록을 해라. 근데 이게 사실 자율이라 등록을 잘 안 하세요, 자기 강아지를. 근데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마이 배터리라고 내 배터리 등록 정보를 거의 여기다 등록하는 거예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다가. 이걸 등록을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아까 전에 벤츠처럼 안 가르쳐주면 모르는 거죠. 내 배터리 정보를 누구한테 알아야겠어요? 제조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제조사가 안 가르쳐주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마이 배터리 사업을 하는 것도 안 돼요. 좌초가 돼요. 내가 마이 배터리를 등록하고 싶어도 제조사가 안 가르쳐주면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조사의 인센티브를 줘서 그 인센티브 때문에 제조사가 국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가르쳐줘서 그 소비자들이 마이 배터리 등록을 하면 그러면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요, 이제. 어쨌든 이런 토대는 지금 있다. 지금 증폭될 수 있는 상황은 왔어요. 그렇죠? 자, 이런 제도들이 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 배터리 등록하면 이제 선물도 줍니다, 지금. 네. 선물 때문에 뭐 많이 하지 않겠지만 자, 이런 거를 가르쳐 줘요. 제작사에 전화해서 제작사가 알려 줘야 돼요. 자, 과연 제작사가 알려 줄 것인가? 그게 관건이죠. 벤츠처럼 안 알려 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한 톱니바퀴 하나라도 안 되면 안 굴러가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나라 제작사는 과연 해줄지. 자, 일단 이거부터 보죠.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의 지금 판매량인데 지금 보시면은 2022년과 2024년, 2021년도 게 팔, 저기죠. 파란색이죠. 최근에 2023년도 거. 2023년도 게 색깔이 이겁니다. 요 색이죠. 작년 거죠. 2024년도는 아직 다 안 나왔죠. 분기, 2분기까지만 나왔죠. 이거 보면 2023년도에도 벌써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2024년도 들어서 2023년도 막대 그래프부터 다 낮아졌어요. 벤츠의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팔리는 양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줄어들고 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벤츠 전기차 잘 안 팔립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메르세데스 벤츠 분기별로 이제 이 지금 막대 그래프인데 여기 보시면은 2023년도 2분기를 기점으로 쭉 내려오고 있죠. 벤츠 전기차가 잘 안 팔려요. 잘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려고 싼 배터리를 쓰고 이런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현기차 가죠. 자, 현대기아차 전기차 판매 계획입니다. 자, 지금 내용 중에 거기에서 이어서 말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에서 이거를 밝혀줘야 되는데 현대차 그룹이 지금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현대차 그룹이 내년부터 전용 전기차 배터리 안전정보 공개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면서 이게 시행이 되면 배터리의 전압 전류 온도, 배터리 충전 상태, 열화 정보를 포함한 7가지 정보를 투명하게 소비자에게 공개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게 원활하게 돌아가죠. 이렇게 제공을 하는 업체에게 뭐 준다고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거를 제조사한테 받은 소비자는 아까 마이데이터에 등록을 하고 그러면은 각 전기차의 배터리 어떤 그 스펙이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화재가 발생됐다고 했을 때 그걸 만든 제조사의 배터리의 스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더 많이 잘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그 배터리를 장착한 이 마이 배터리에 그 배터리를 장착한 그 차량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일한 모델을 일시적으로 뭐 운행 중지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그 운행 중지를 시키기 전에 뭐 배터리에 대해서 리콜을 해준다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내년부터 7가지 정보를 전격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게 되는 거죠. 맨날 현기차, 벤츠, 독삼사가 그렇게 좋은데 왜 현기차 따니 뭐 이랬던 거에서 야 이제 역전이 될 수가 있겠죠. 야 우리는 배터리도 떳떳이 밝히는데 너네는 뭐야? 벤츠 뭐 잘 팔린다고 마크만 걸고 알고 봤더니 현기차에 지금 탑재되어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 좋은 배터리보다 너는 뭐 12에 뭐 8이니 모기 시스니 뭐 그거 있다고? 이거 무시당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야 현대차가 더 좋은데? 마크만 벤츠면 뭐해?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아니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현대차가 아주 잘한 겁니다. 어쨌든 전기차 판매 계획이 있는데 지금 2030년이 되면은 34%를 증가시키는 지금 이런 그림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한국, 미국, 유럽이 나와 있는데 여기 가장 막대 크기가 큰 부분이 미국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미국과 유럽과 그다음에 한국은 이렇게 작습니다. 요거는 기타가 차지하겠고요. 보니까
유럽하고 결국 미국을 노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되겠죠. 우린 배터리 뭔지 쓰는지 다 알려줘. 그리고 배터리도 좋은 거 쓰지. 봐봐. 너네 근데 벤츠 사려고 해봐. 어? 벤츠 배터리 뭔지 알아 몰라. 안 가르쳐 주지? 그러면 이제 유럽 미국에서 누구 사겠어요? 실내적으로 현기차를 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지금 그 적이었고요. 마지막 장입니다. 네, 2018년부터 2022년도 투자. 자, 요 10개년 투자 계획 2022년이 지났죠. 그래서 현대차에서는 이렇게 캐펙스 투자를 R&D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면 파란색이 R&D고 위에가 캐펙스입니다. 지금 R&D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캐펙스는 조금 줄고 있지만 전략 투자랑 R&D를 늘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동화 투자의 35.8조 원을 10개년 계획으로 지금 10개년 계획인데 2018년, 2022년에 35.8조 원을 투자했고 나머지 이제 남은 10개년에 나머지 금액을 쏟아붓는 거죠. 나머지 금액이 한 65조 이상 되죠. 저거를 투자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이만큼 투자했습니다. 이미 EV 공장 신설하고 R&D 비용 충전소 인프라 구축해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현대차 우리 이제 욕하지 맙시다. 자, 현대차가 더 좋아요. 저 벤츠 지금 밝히지 못하잖아요. 뭐 쓰이는지. 왜 못 밝히는지 아시죠? 싼 거 썼으니까 마진 많이 남기려고 싼 거 써가지고 순위도 10위 안에도 못 드는 거 썼는데 자기네도 불안한 거예요. 근데 말은 못하죠. 왜요? 아까 20%가 중국 기업이 지금 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위에서 누르겠죠. 야, 나 지분, 나 대주주야. 너 밝히지 마. 이런 벤츠도 이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게 독삼사의 명성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줄 매듭형을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네가 무슨 홍길동이냐?